국내 여행 난이도 최상이라는 울릉도 여행. 아, 네, 쉽진 않았습니다. 강릉에서 울릉도까지 3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고 숙소조차 잡기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꼭 한 번쯤 가봐야 되는 이유들 알려드릴게요. 국내 여행 질리시는 분들,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여기 한국 맞아? 생각하게 만들었던 역대급 경관의 궁극의 울릉도 여행. 그럼 가보자고! 다음 주에 울릉도 독도 여행을 예정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울릉도가 현충일이라서 그런지 4일 동안 어플이나 이런 거 다 뒤져봤는데 민박집 다 전화해봐도 숙소가 다 찼대. 다 만석이래. 방금 현정인의 민박이라고 여기 전화해보니까 진짜 친절하게 받아주셔갖고 다른 민박집 가능한지 한번 연락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을 믿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같은 건 없겠죠 아마. 그냥 무작정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방 있어요? 야, 7일여 1박이 하나 있다. 아,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더러. 응. 근데 그 가격은 얼마예요? 6만 원이요? 응, 10만 원 하는데 6만 원 내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됐어요. 근데 1박에 6만 원이에요. 대박. 와, 1박에 6만 원. 대박이야. 어이에 간다. 갈 수 있다. 지금 강릉항에 나와 있고요. 강릉항에서 울릉항으로 갈 예정이고 온라인으로 예매를 했는데 발권하러 가보겠습니다. 예약했어요. 멀미 안 하는 좌석이 어디예요? 티켓? 멀미약 귀 밑에도 붙이긴 했는데 하나 더 마시려고 여기 매점에서 구매했습니다. 하나에 1,500원. 14, 5호선 타고 가고 1인당 66,500원에서 울릉도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분증 없으면 배 못 타기 때문에 꼭꼭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렌터카 픽업하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와, 딱개비밥에 오징어 내장 먹으면 딱이다. 먹어보자. 번갈아 넘쳐. 도라지. 맛있다. 짜장. 사람들 다 하얀색 옷 건데 여기 왜 빨갛지? 거의 빨간색 아니야? 난 하얀 걸 봤어. 그 오징어 느낌. 어떻게 먹는 거야? 이게 내장이야? 근데 오징어에 내장 이렇게 많았어? 신기하다. 오징어 내장인가 봐. 내장. 한번 먹어볼게. 맛있네. 맛있는데? 왜 들깨 맛이 나지? 아, 들기름 넣었으니까 그래야 맛있어. 아, 들깨 맛이 나가지고 손기름 넣으면 안 돼. 손도 꺼내지 말고. 들기름 쓰는 사람이 없어. 그니깐요. 근데 들깨 맛이 나더라. 오징어 내장. 뒤에 누가 여기 손님은 다 이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야. 좀 그런 느낌이다. 탕과 찜 사이.
탕하고 찜 사이에 느낌이. 그냥 하나도 비린 맛이 없어. 뭔가 윤기가 엄청나. 찰밥 같아, 찰밥. 엄청 맛있는데? 밥이 맛있어. 아들이 빼빼. 이쪽 끼도 없어. 아들 고속도로에 껌말로 가. 밥을 좀 취하지 뭐. 두고 먹으면. 엄청 시원한데? 맛있다. 잘 먹고 갑니다. 처음 보는 비주얼이어가지고 처음에 저도 좀 당황했는데 먹어보니까 찜이랑 탕이랑 그 사이인데 시원한 맛이 이 극강으로 된 들기름이 들어가가지고 고소함도 돼 있어. 맛있었어. 계속 맛을 기억하려고 끝까지 먹었습니다. 사장님도 진짜 친절하세요. 이제 한 바퀴 돌러 가보겠습니다. 울릉도 투어 패스라는 게 있어서 8시간권 대인 12,900원 1인당 12,900원 바로 구매하고. 첫 번째로 독도 전망 케이블카를 타러 가고 있는데요. 진짜 완전 가팔라요. 아 진짜 너무 가팔라. 아 거의 90도야 90도. 이거 방금 산 거 써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이거 바우처 두 명이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보고 출발합니다. 아 네네.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방금 패스 산 걸로 구매했는데 이거는 7,500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뭔가 느낌이 노후화된 놀이동산 느낌인지? 이렇게? 여기 크죠? 여기 넓어요. 회초 커다. 독도 전망대. 독도 방향이래. 우와 완전 파스텔이야. 경계가 없다. 하늘하고 바다랑 경계가 없어. 여기 시가지 전망대라고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완전 힐링대. 힐링이야. 여기 시내가 다 보이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고용 같지? 왜요? 아이 5시 내일 아침에 9시.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해왔다 들었어 양잡으러? 네. 첫째 바위 불키면 가고 요 바닷가로 나갔다 와요. 네. 해 안 들어 거기도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헐 감동. 헐 사장님이 코스를 이렇게 써놨어 가라고. 진짜 대박이야. 갑자기 요리하다 보고 내가 써놨어 써놨어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봐 이랬어. 이거 감동이야. 이거를 두고 와가지고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추천 코스를 적어주셨어요. 대박. 내일 이 코스 참고해서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식당 최고, 사장님 최고. 뭔가 신비로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느낌. 진짜 멋있다. 우와. 우와. 또 멋있어. 모양들이 너무 많아. 이곳으로 에메랄드야. 바다가 에메랄드라서 다 보여야 돼서.
보세요. 핑크 파스텔 톤이야. 미쳤어. 겁나 신비스러운 곳이에요, 울릉도. 갈매기도 엄청 많아요. 여기 봐봐, 그냥 갔는데 막 허, 도, 돌이 그냥 떠. 너무 멋있어요. 생각보다 애매해가지고 지금 7시가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카페로 왔어요. 카페 더암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저동 쪽 왔는데 여기 완전 파티야, 파티. 난리가 나버렸어. 난리가 나버렸어. 오삼불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울릉도에는 오징어가 유명해서 오삼불고기도 유명하대요. 우와. 야채. 막 오징어 오삼불고기 오징어 진짜? 진짜 먹는다. 밖에서 파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오삼불고기 파티. 오징어 진짜 맛있다. 명이나 먹어. 예, 독도 갈 준비 중. 태극기 샀고요. 이거 호박 막걸리 저녁에 한번 먹어볼게요. 우유. 정말까? 아, 사장님 저희 아래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두 개 있어요. 나름 아늑해. 베개도 깨끗합니다. 수건도 주셨어요. 이런 느낌. 완전 다락방 스타일인데? 그치? 태극기 달고 호박 막걸리 먹어보기. 어? 뭐야? 생각보다 나 엄청 노래 잘 안 봤네. 과연 호박 막걸리의 맛은? 엄청 부드럽고 바나나 우유 맛이 나는데요? 바나나? 괜찮다. 진짜 안 달고 향도 바나나 향이나. 바나나 들어간 거 아니오? 바나나 안 들어갔는데? 바나나 맛이 나는 부드러운 막걸리 느낌입니다. 쓴맛 전혀 없어요. 성공! 홍합짬뽕이랑 간짜장 주문했습니다. 짬뽕. 이게 컵이야, 컵. 징그러. 대박. 짱구. 맛있다던데 사람들이? 응? 호박이고
검은색 먹물인데 초코맛입니다. 태아 전망대 모노레일 타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우와, 코끼리 바위요. 코끼리 바위. 코끼리가 물 먹는 모습이에요. 모노레일. 바람이 어제보다 엄청 많이 불어요. 어제 샀던 스마트 티켓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로 올라가나? 바로 탈 수 있대. 오. 아, 감사합니다. 쿠쿠. 뭐, 타임 굿이다. 갤러리 같아요. 자연 갤러리. 이게 비 오는데 여기가 관음도인데 7월 30일까지 정비사업 같아요. 와, 여기 3D 체험 같아. 아, 울릉도는 진짜 날씨가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요. 나 물이 푹 뿌려버려. 와,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 카페에 왔어요. 와, 여기 예쁘다. 밖에 비가 진짜 폭풍처럼 내려. 폭풍 난리야. 난리. 돌아가자. 해전 전망대는 실내에 있으니까 열 줄 알았거든요, 비 와도. 근데 여기는 비 오니까 아무것도 운행을 안 하네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로 숙소로 피신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동항에 있는 JD 호스텔이라는 곳을 잡았어요. Let's go, let's go. 크다. 되게 크고 완전 크다.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우와, 완전 좋다. 천국이네, 천국. 와, 비 오는 것도 잘 보이고. 여기 옷걸이 있고, TV도 있고, 요 있고, 요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화장실도 엄청 깨끗해요. 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크다. 오, 완전 좋은데? 굿굿. 저 이거 숙소 12만원인데 제가 이번에 숙박 6만원에 구했거든요? 굿굿. 해야지. 무지개 보이시나요? 얼룩얼룩얼룩 떠요, 무지개가.
송도에서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방금 처음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지금 내수전 전망대에 왔어요. 전망대에다가 복래폭포에 들렸다 강릉으로 가겠습니다. 전망대 트레킹 시작! 여기가 원래 일출로 유명한 곳인데 오늘 아침까지 계속 비가 와가지고 그냥 좀 더 자고 아침에 왔습니다. 근데 좀 빡세네? 어제 하도 많이 먹어서 공복 유산소 시전하겠습니다. 우와 대박 너무 예쁘지 않나? 저 덩굴이 우와 막 메이플스토리의 던전에 온 것 같아요. 전망대까지 9분 23초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울릉도 뷰 중에서 여기 내수전 전망대가 제일 예쁜 거. 뭔가 한국적인데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수전. 복래폭포로 가봅시다. 복래폭포 도착했습니다. 복래폭포도 울릉 패스 이용하려고 해요. 48시간권 사서 아직 유효하거든요. 아직 8시간 52분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폭포 소리가 들려요. 폭포 소리가 천연 에어컨 동굴 동굴 와 진짜 차가워. 완전 에어컨인데 진짜로. 우선 오전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후딱후딱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걸은 지 한 15분 정도 됐고 폭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래폭포 왔습니다. 와 공복 유산소 쉽지 않네. 총 그러면 제가 오늘 벌써 300칼로리를 태웠네. 300칼로리. 아, 땀 엄청 흘리신 거 보이죠. 오늘 이렇게 마무리 야무지게 하고 이번 영상도 울릉도 재밌게 시작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울릉도 여행을 많이 기피한다고 하는데 저는 울릉도 한 번쯤 와도 괜찮을 곳이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한국에서 보기 정말 힘든 그 신비한 느낌에 정동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직 많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울릉도만의 정말 로컬한 음식들, 친절한 사람들, 그래서 한 번쯤 오셔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여행은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다음에는 최소 일주일 정도는 있고 싶어요. 일주일 있으면서 이번에 못했던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좀 여유롭게 돌아보고 다른 향토 음식들도 많이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야무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여기 복래폭포 호박 시켜 짱 맛있어요. 맛있는 호박 진짜 어제 사놓은 거.